변화가 이런 계속 진행이 되면은 뭐 오늘 공병호 TV하고 함께 항상 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다 잘 이해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리라 보지만 기술과 변화를 대할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물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을 익히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이 태도만 가지면은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겪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아주 유명한 사진작가입니다. 애니 레보비츠. 그러니까 캠프 데이비드의 바이든 대통령 부부하고 가족들이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간다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진작가가 애니 레보비츠입니다. 그게 가가지고 바이든 가족들을 사진 찍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대가인데도 디지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걸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망설임과 우려가 있습니다. AI에 대해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치 포토샵처럼 사용법을 배우면 그만입니다. 명언이지 않습니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도 사진 못지않게 현실적입니다. 사실 사진 자체도 현실이 아닙니다. 너무나 인상적이네요. 사진 역시 장면 구도를 잡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조차 일정 수준의 편집과 제어를 뜻합니다. AI로 인해 사진작가들이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에 저는 반대합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진작가 애니 레보비츠가 AI나 기술 변화에 대해서 대하는 것 배우면 된다는 거죠. 그냥 또 보시기 바랍니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 공동 창립자겐 CEO인데 디자이너는 AI 개발에 참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디자이너 없이 미래의 세계가 설계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술을 새 기술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야. 세상은 그냥 계속 가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낙후될 것이고 받아들이면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전에도 디자이너들은 매우 늦게 디지털을 도입했습니다. 변화하는 인공지능 세계를 수용하는데도 늦는다면 세상은 거들없이 디자인될 것입니다. 그냥 뭐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세상 이런 편성에서 앞으로 나가듯이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받아들이자면 낙후된다는 겁니다. 그럼 집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개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디자이너가 AI에 적응하고 채택하지 않으면 결국 웹사이트 구축의 경우처럼 엔지니어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말미에 계속 새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계속 유입받게 되면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이 60대 같으면 한 30년 정도를 봐야 덤으로 사는 게 아닌 거죠. 대단히 생산적인 젊은 날 해왔던 것처럼 조금 속도를 늦추겠지만 그다음에 강도 세기를 낮추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시면은 아주 재미난 리포트가 얼마 전에 나왔네요. 사람들한테 사전 정보를 주지 않고 인간이 그린 거하고 AI가 그린 걸 주게 되면은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그린 것보다 AI가 그린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럼 AI라는 것이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린 것을 다 학습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니까 사람들 평균에 접근하니까 사람들의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AI가 그린 미더저니가 생성한 이미지인 겁니다. 사람이 그린 것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 예술가가 만든 이미지를 AI가 잘 구분하지는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은 AI 생성 이미지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왜 AI가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학습해서 평균적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거죠. 노르웨이 대학에서 여러분들 발표한 한 연구 결과네요. 이미지가 사람이 그린 것인지 생성 AI가 만든 건지를 잘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AI 이미지를 더 AI가 만든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더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예, 그게 보면 정확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AI가 만든 이미지는 모든 예술의 평균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도 평균적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다 AI가 만든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니까 뭐 근사하죠. 예. AI 제품은 점점 인간이 만드는 것과 유사해질 것이고 인간이 만든 것인지 기계가 만든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